네, 문조커피. 아니, 이건 무슨 음정인가요? 제가 정프로님보다 노래는 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 방송이고요. 저희는 항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우울하세요.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어떻게 빵 터지는 얘기 뭐 없나요? 무슨 제안 드릴까요? 희망부터 드릴까요? 희망이요? 네. 희망부터라고 하면은 뭐 뒤에 절망도 같이 오나요? 아, 절망 그런 건 없고요. 네. 희망. 제가 그 하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하순이요? 네, 9월 하순이 제일 안 좋았던 네, 열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보여주셨죠? 제가 그 늘 말씀드리지만 별의별 통계가 미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다운만 엑셀 같은 거 그냥 받고 야후 이런 데서 받으시면 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보로 질문하시죠. 영희님은 당신은 하냐 그러면 저는 안 하죠. 다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주는 사람들 전 세계에 깔려 있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것만 보면 될 뿐인데 네. 열흘 전에 그 제가 10일인가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 언저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열흘의 기간을 보면 제일 안 좋았고 평균이 마이너스 1.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이 항상 미국 주식을 샀을 경우 앞으로 열흘 동안의 주가의 수익률이란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어요. 통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 보면 지난 열흘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지금 26일 미국 날짜로 26일까지는 26일 날 샀어도 마이너스 1%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 차이가 있지만 그 19일, 20일 날 샀으면 제일 안 좋았던 마이너스 1%가 나왔는데 그게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통계를 보면 27일부터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끝났다. 27일부터는 앞으로 10일 동안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네. 바뀝니다. 아, 근데 우린 휴장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장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미장 올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빡 올라줘야 되는데. 아, 이게 통계일 뿐이고 그냥 희망을 굳이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그렇게 된지 안 했는지는 참 그 저희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그 생방송 안 하잖아요. 아, 못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허접한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새벽에 합니다. 미주미에서는 네. 쉬는 동안 라이브 매일 하세요? 하죠. 그래서 내일도 한 7시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예.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예. 싶은데 이제 쉬다 보니까 네. 그 시간에는 이제 미주미에서 우리 이양현 위원님께서 또 미장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7시 기다리시고요. 반 정도? 아니 뭐 시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제가 눈 뜨는 시간에서 뭐 30분 정도. 눈 뜨는 시간. 자, 아니, 원래 일찍 일어나죠, 제가. 밤사이 네. 시장이 다 1%대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화면 보여주면 나스닥이 1.6% 떨어졌고요. 네. S&P업이 1.4%. 다우가 1.1% 떨었는데요. 10년물 금리 오르고 달러가 또 올라가는 모습. 이거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하는 거 있었고요. 그쵸. 항공주는 또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금리 인상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심지어 인하를 해야 되는 내년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키움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 2분기를 얘기했으니 또 희망의 싹이 있죠 또. 근데 그것도 제가 통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금리가 인상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요. 언제일지 네,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지난달로 해갖고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쵸, 11월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11월에 했다고 가정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후냐면 8개월 전 70년대 이후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보면 8개월 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옵니다. 제일 빨리 했던 거는 몇 개월이에요? 훅 들어오시면 제가 확 말할 수 있지만 확실히 하지 않습니다. 더 빠른 적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 싫어요. 전 평균이 8개월 차에 하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네. 과거 평균을 본다면 내년 7월 그러니까요.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이제 또 희망의 로를 돌리자면 네? 희망의 로를 돌리자면 예.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리 인하도 좀 이례적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회로를 아주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희망회로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네. 덕담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희망회로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배제해야 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전 제 말씀은 제가 무슨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계가 통계적으로. 평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마지막 금리 인하 나오고 평균 8개월 후.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이라 그러면 7월이고 이미 끝났다 그러면 7월인가가 마지막이었잖아요. 7월이요. 7월 맞죠. 7월에 마지막이었으면 네. 지금 보면 7, 8, 9, 10, 11, 12, 1, 2, 3월이네요. 그래서 3월 말 4월이 아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통계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10년물 금리가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네. 10년물 금리가 2007년 10월 16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고 네. 이건 이제 1년짜리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10년짜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 가끔 보면 부사장이나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통계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럼 부사장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고. 예? 그러면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만 분 오셨는데 제가 솔직히 자수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일 물어보면 제가 잊어버려요. 오늘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기억을 하죠. 단기적으로. 정말 뭐 2, 3일 지나면 기억 네. 못하죠.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 왜 떨어지냐. 왜 떨어졌냐 얘기하는데 오늘 뭐 길게 있었는데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그 시황에 대한 시황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근데 약간 뭐 작으니까 넘어가겠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딱 이겁니다. 스트롱 달러 그죠? 딱 여기 나오죠. 그리고 달러 레이트 업. 달러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달러가 올라가는 게 제일 최악이다. 제일 안 좋다. 모든 것 출발이자 끝이라 말씀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들도 베어드 증권도 마이클 앤토니 넬리라는 분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언제 안정되고 언제 좀 회복하겠냐는 것은 역으로 보면 달러가 꺾여야 되고 금리가 좀 꺾여야 됩니다. 예, 그게 확인돼야지 네. 주가는 반등할 수 있죠. 물론 거기에 보면 그런 그 요즘 이슈가 되는 거 뭐 연방 정부 셧다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UAW에서 그 자동차 노조. 파업 노조. 오늘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또 너희들은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은 큰 임금 인상에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표머리 하러 간 거죠. 표머리. 아,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뭐 미국 사람들의 입장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여하튼 다른 것도 다 있죠.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 다 있고 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달러. 그 금리도 헷갈리면 달러만 보시면 돼요. 달러. 그래서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도 딱 나오잖아요. 네이버 그쵸? 경제 보면 제일 먼저 달러 보이지 않나요? 네, 나와요. 그리고 9시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HTS, MTS의 뉴스 바에 요즘은 시세보다 더 빨리 나올걸요? 달러가? 달러 나오죠. 네, 딱 그런 느낌의 달러만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이 해답이 나온다. 물론 네. 제가 앞서 과거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그건 과거는 통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추석 연휴 기간에도 뭐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보신다 그러면 달러만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여하튼 106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아유. 지금 작년 12월 21일 최고가 되겠고요. 달러 M 보세요. 150 다시 찍습니다. 150 요걸가 작년에 이틀 갔었어요. 여기요. 요걸 만약 찍고 가면 1980년도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엔화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네.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네. 엔화가 저점이라서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하는 투자에 대해서 두 달 전에 제가 네, 뭐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저도 봤어요. 그런 얘기. 괜찮겠는데 했는데 엔화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바닥에서 있을지 그리고 국채 금리가 그렇게 고점에서 계속 더 높아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비판하셨죠. 그 비판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런 걸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도 한 3분 동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듯합니다. 그렇듯하죠. 그리고 엄청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보인다고. 엄청 그 사람들 영어로도 많이 씁니다. 네. Sounds insightful이라는 말을 써요.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Sounds insightful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돈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거 인사이트는 있어 보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여돈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까지 뭐하러 해요? 굳이. 네, 굳이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아, 머리를 막 굴린 거죠. 머리를 막 굴렸는데 이게 시기를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서 참 이번에는 복병이 많아서 그런 투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하여튼 이게 돌파되면 이거 지금 1980년 수준을 확 가거든요. 이제 꺾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달러 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 보면
이때 보고 이때 막 떨어졌을 때가 제 기억에는 몇 달 연속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났다가 무역수지 흑자 나고 뭐 영업수지 흑자 나고 이랬을 때는 딱 훅 내려갔었거든요. 네. 다시 쑥쑥 올라서 올해가 막 연중 최고치 갔었잖아요. 어저께요. 네.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되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굳이 된다 그러면 수출도 상관없이 뭐 수입도 상관없이 그냥 테마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런 것밖에 잘 안 되는 시장이죠. 지금. 네. 본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잘 쉽지 않은 시장인데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원이 올라가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예전에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면 수출 관련주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주력 산업 품목이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유가입니다. 예. 유가가 오늘 빠지면 잘못 나왔네요. 금값입니다. 금값. 금값은 또 1900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워낙 올라가니까 약간 좀 밀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밀리잖아요. 여하튼 오늘 다시 1900달러에 딱 걸치는 모습으로 일단 오늘 마감됐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는 저희가 두 분을 말씀드렸어요. 메리 데일리에 해갖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말씀드렸고 연준의 이사 있죠. 보먼. 네. 그분의 말씀 두 분 모두 연준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2% 금, 그 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목표 가는 거가 내년에도 쉽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나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시카고 연방은행 오스턴 구르스비 총재는 뭐 금리는 인상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이엔 롱건데 연방은행 그 월스트리트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금요일 말씀 어저께도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orever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상당 기간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한번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립금리에 대한 연합인포맥스의 특집 기사 1, 2, 3편 보시면 이런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혹시 그런 유튜버나 이렇게 경제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중에 주식하시는 사람 하지 마시고 저 전문으로 경제 설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중립금리 이런 거 보시면 한번 최근에 이슈, 핫 이슈거든요. 해외에서도. 그거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시면 특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분, 제이미 다이먼 회장.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어떻게 인도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의 파이낸셜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는 곳에서 인터뷰한 거가 어저께 핫 이슈가 돼갖고 어저께 우리나라 점심시간 때부터 해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인용되고 있고 이제 또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5%, 5.2, 5.5%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 내려간 것도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지금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꺾이지 않을 거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도 또 중립금리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뻔한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 침체랑 폭 인플레이션이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어려워지고 지금 200 평균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학자금 대출 가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줄 수 있고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리세션이 또 이미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리세션 얘기가 싹 안 나오다가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리세션이 정말 선언되고 진짜 들어가거나 그리고 금리가 안 꺾이고 또 올라가면 딱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7%까지 갈 수도 있고 이분의 얘기는 이거 구체적으로 또 기사 보신 분 이건 한글 기사도 많이 나왔던 거로 제가 잠깐 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0에서 1% 올라가거나 1에서 2%대에 올라갔을 때의 충격이 3에서 5% 올라갈 때보다는 별로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3에서 5%대 금리 올라가는 것이 충격적인데 이제 5에서 7%대 하면 훨씬 더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시장은 좀 약간
시장에 대해서 맘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JP 모건의 시각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립적이다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모건 스탠리가 더 안 좋게 보지만 JP 모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분의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죠. 저도 틀렸으면 좋겠고요. 네, 또 너무 또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뭘 7이야? 이게 보통 기준금리치. 네. 자, 이어서는 아마존의 주가가 4%나 빠졌습니다. 네. 반독점 이슈가 있었던 건데 뭐 이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랑은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건 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 늘상 있는 거다. 이것도 네. 늘상 있는 거고 그런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 셧다운도 늘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그 진행되면 미국에 입국할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연방 공원 있죠. 우리를 보면 우리 국립공원 가는 데 갔는데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있다고. 아.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마 그 주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 현실화 돼 그러면 일도를 안 하고 월급 못 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부 얘기하는 거가 버킨스탁이 상장이 늦어질 수 있다. 아, IPO 정책 같은. 왜냐하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항공주는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 많이 하락하네요. 네. 하여튼 시장은 이렇게 보면 또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죠. 뭔가 주식은 반등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키. 항공주 이렇게 안 좋은 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28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29일 날 새벽에 아마 실적 발표할 텐데요. 제프리스 증권에서 투자금을 또 얄밉게 또 하향을 해버렸죠. 140에서 100달러까지 내렸고요. 좀 많이 하죠.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소비자 투자 심리의 위축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의류 및 신발류 소비 감소의 우려. 그건 이제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하여튼 어찌 됐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뭔가 230달러 정도 평균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아 그거 갖고 뭐 안 사겠냐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 얘기는 오늘 코스코도 또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월 28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는 주당 이익이 $0.74 매출 네. 130억 달러의 컨센서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클레이즈는 테슬라 인도 물량이 저희 또 연휴 기간에 나올 텐데요. 네.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약간 줄게 나올 거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들 얘기는 일부 휴가 시즌도 있었지만 모델3나 모델Y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조정 기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뭐 이슈가 될 건 없지 않지만 여하튼 이들 말은 그 합리적인 생각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트코 실적 발표까지 간단히 네,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게 그렇죠. 났는데요. 주가는 한 1-2% 떨어지고 있는데 뭐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굳이 따지자면 매출과 이익 좋아졌는데 동일 점포 매출이 1.1%, 미국 0.2%인데 얼마 안 나왔는데. 미국이 좀 많아요. 네, 그렇지만 휘발유를 제외하면 얼마 안 돼요. 3.8, 3.1인데 문제는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났어요. 그건 분명히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이 좀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계속 팬덤 이후에 계속 급증한 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네. 저희 굿모닝 미즈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쉬는 동안에는 또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증시 마감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말 그리고 연휴 휴일을 다 포함해서 한 6일 동안 이제 보지 못하는데 예,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부디 뉴욕 증시, 해외 증시에서 좀 좋은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도 업로드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인사이트도 많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